안녕하십니까. 너무 음악이 아름다워서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이렇게 합창단을 주셔서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음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처단 중에 네게 돌아올 분깃을 네게 주소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그래서 허랑방탕에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 저를 돌려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워자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을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풍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 저를 보고 측은 여기 달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도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을 크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의 길에 대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야 이렇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계 막 각국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재밌는 일도 참 많이 만납니다. 오늘 화장실에 보니까 칫솔 있고 옆에 치약이 있길래 딱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치약이에요. 아유, 참 이상한 치약이 있구나. 그 번에 글씨, 이 치약 자세히 글씨 번에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도저히 잘 읽을 수가 없었어요. 치약 같기도 하고 모양 꼭 치약 같은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닦아보자고 칫솔에 붙여가지고 한참 닦았는데 좀 냄새가 좀 이상해요. 근데 나중에 지금 옆에는 목사님을 한번 불러가지고 이게 뭐냐고 했더니 이래 작은 것이 있는데 모발 영양제 그저 그러는 거예요. 이빨 영양제가 아니고 모발 영양제라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이제 정확히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이빨 안 닦겠지요. 그죠? 그걸 뭐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는 내가 이걸로 이빨 안 닦게 돌이킨다. 알겠습니까? 처음엔 잘 모르고 그걸로 닦았겠죠. 그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책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 자체가 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막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그렇지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은 우리 마음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데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데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데서 속죄함을 입고 영원한 은혜를 얻고 복을 있는 쪽으로 이끌어가도록
만들어진 내용 자체가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를 전부 다 쭉 읽어보면은 이제 그 전체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마음에 은혜를 입고 복을 얻는 이야기로 쭉 되어 있어요. 뉴욕에 있는데 케냐에 김요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척추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의사가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수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요. 그래서 내가 김요한 목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자세히 잘 모르지만 암만 어려워도 아프리카 의사한테 수술하지 마라. 죽인다 죽여. 웬만하면 한국 나와서 수술하도록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변형의 대통령 각하께서 이제 대통령 임기를 마치시고 제일 먼저 국외영에 오신 것이 저희 한국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대통령께서 이빨이 안 좋으셔가지고 우리 이성호 장로님 치과 병원에 딱 데려갔는데 대통령이 막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베냉에서는 이빨자가 사람을 거의 반 잡는데요. 근데 소문으로가 살을 쏟아놓는 것 같더니 다 됐다고 그러는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일어난 모든 이야기들은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마음의 세계 속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슬픔을 겪어야 하고 고통스러워야 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마음으로 은혜를 입을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하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 누가복음 15장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해 아버지 재산 중 내게 돌아온 것을 내게 주소 하는지라 아비의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몇 날이 못해 둘째가 그 재산 먼 나라가 거기서 허랑방탕에 다 탕진하고 낭비한 뒤에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나라 백성이 하나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돌려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제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워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이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로도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그거를 보고 측은 이거 달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로도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팔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으며 잃었다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게 내용이 다 이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정말 돼지 먹는 지엽멸 먹고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위치에서 가장 밝고 영광스러운
그 아버지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 자리로 가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열어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 성경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66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떤 병든 사람, 어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마음의 세계를 갖추는 그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이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많은 방법으로 이야기한 이야기지, 결론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가진 마음으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더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사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자매님 한 분이 있었는데, 자매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 제가 요즘 책을 좀 쓰고 자매님 이야기를 조금 넣으려고 하는데, 자매님이 어릴 때 지냈던 그 삶이 좀 궁금해서 그걸 좀 적어 보내주시겠습니까? 자매님이 이제 그 A4 용지로 한 4장 정도의 글을 제게 써서 보냈어요. 그 글을 쭉 읽는 가운데서 내가 그 자매님의 삶을 전혀 몰랐는데 이제 이번에 그 자매를 자세히 알 수가 있었어요. 한번 이 자매는 부산에 아주 뭐 부자로 살았고 최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는 사업이 굉장히 어렵고 막 공부해서 막 고민이 되고 그럴 지점인데, 새벽 한 2시쯤 된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자매 그 이름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냥 목소리가 들리는지 아니면 마음에 그것도 잘 구분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네가 힘들지, 얼마나 어려워. 진짜 이 자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태 속에 막 그 이야기가 너무 따뜻하게 막 다가오더래요.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고통에서 건져줄게. 너무너무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따뜻한 목소리 들어본 지 처음이었다. 창문 곁으로 가 창문을 열어. 새벽 2시에는 창문에 막 별빛, 불빛만 반짝반짝 비치는데 했어요. 의자를 가져와 창문 앞에 놔. 그 위에 올라가 뛰어내려. 잠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사는 건 다 죽기 위해 사는 거야. 언젠가 한 번은 죽어. 네가 뛰어내리면 그 모든 끝이야. 고통이 끝나는 거야. 평안해질 거야. 뛰어내려. 이 자매가 깜짝 놀랐어. 자매님이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옛날 이 자매 술을 좀 많이 마셨던 자매인데, 내가 그날 밤 술을 한 잔 했더라면, 판단이 흐렸더라면 곧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라. 근데 아주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을 두고 죽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녀 또 상담까지 해주더래요. 괜찮아.
너 아파트 좋은 아파트 두 채나 있잖아. 너 친정어머니 돈 좋아하잖아. 이거 가지고 딸잘 키워줄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자매님 어떤 생각이 막 끌려가고 있는데, 그때 이 자매님 생각난 게 얼마 전에 자기 언니뻘 되는 사람이 자살했는데, 아, 그 언니가 이렇게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 아침 등산 가기로 다 약속해 놓고 준비해 놓고 막 그러고 전화해. 그러고 이제 밤사이 죽은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또 얼마 전에 또 자기 친구한테 또한 사람도 자살했는데, 아, 걔도 이런 식으로 속아서 자살했구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매 아직 구원받기 전에 막 창문을 다 걸어 잠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좀 이상해졌어. 정신병 의사의 좀 도움을 받아야 할것 같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신과 의사를 찾고 있는데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 아는 사람인데, 언니 나야. 그래. 지금 뭐 해, 언니? 나 인터넷에서 정신과 의사를 지금 찾고 있었어. 나 언니가 오늘은 무슨 말을 해도 이야기는 좀 해야겠어. 무슨 이야기인데 그래? 이야기해. 괜찮아, 무슨 이야기든지. 언니, 우리 교회 목사님 좀 만나줘. 괜찮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저 그래, 만날게. 내일 아침에 KTX 타고 서울역으로 와요. 내가 역에 나갈게. 그래. 이 부인이 KTX에다 서울역, 저희들 교회 와서 마주 앉았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했어요. 내가 이야기를 해서, 아주머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다음에 믿을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큰일 납니다. 아주머니 지금 악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어요. 아닌데, 내가 조상은 숨기고 지금 내가 악령의 이끌림 받고 그런 건 아닌데, 이분이 다음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무당을 숨기고 잡신을 숨기고 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망령이 금방 그 신이 자기 딸을 해칠 것 같고 교통사고나 죽을 것 같다 막 그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주머니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믿어야 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자매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에서 지금 믿어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소리 막 쨍쨍쨍 돌려서 단생활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귀에서 큰일 납니다. 지금 믿어야 합니다. 그 소리가 쨍쨍 울리더라고요. 그날 그 부인이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가 성경책을 읽는 건 하나 작은 성경책을 줬어요. 아주머니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어디 어디 읽으라고 적어줬어요. 부산 타고 KTX 타고 내려가는데 막 불안한 마음이 들고 하지만 부산 내려가자마자 35장이 된 부적을 그냥 놔두면 안 돼. 다 태웠다. 그 부적을 태우는데 막, 한막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이제 그 부적을 태우고 난 뒤에 성경을 펴서 제가 준 말씀 하나하나 읽는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 내 마음 안에 살아 일하기 시작했고 내 죄사함의 기쁨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믿어지고 정말 이 하나님 그 잡신에서 자기를 건져줄 하나님 확실한 믿음이 생기면서 너무너무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부인은 이 자매님은 그날까지 무당을 따르고 구설하고 잡신을 믿었는데 그날 그 계기로 이 자매 변화되고 난 뒤에 간절히 쭉 그래 보면 그때마다 목사님 그러면 다음에 믿으라고 그렇게 말 안 하시고 지금 당장 믿어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이야기가 막 계속 쨍쨍 울리면서 그날 처음으로 자기가 했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런 잡신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고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킨 이후에 그날부터 모든 일에 하나님이 손길을 더하고 은혜를 더하는 기이한 축복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매님이 글을 내가 몇 장을 읽으면서 그 몰랐던 이야기도 아, 이 자매님 이랬었구나. 정말 악한 죄에 끌릴 수밖에 없구나.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사탄이 이 인류의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예수님 편으로 가는 것과 정반대 길로 끌고 와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 생각, 이 방법 여기서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내 방법을 바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축복받을 위치에 들어가는 이걸 가지고 성경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항상 악한 영이 우리 영혼을 잡고 끌고 가려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1962년도에 한 번 내 마음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가진 그 마음은 그냥 내 자신의 생각인 것 같지만 생각의 조목조목 하나하나 하나하나가 하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접할 수 없는 마음, 하나님 내 삶 속에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해 보면은 그냥 생평범한 사람 같은데도 이야기를 해서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 이제 마음의 세계를 들어가려고 하면 마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이끌어서 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 되도록 막히도록 사로잡히도록 마음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 하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사탄 편에 속에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하고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인데 우리 마음을 성경이 어떻게 고치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기 좋도록 일하시기 좋도록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건데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건 뭐 지금까지 가지고 내 마음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꾸는 그 상태를 가지고 성경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렇게 뭐 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그렇지
만일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을 딱 찍어 놓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없는 마음,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마음, 예수님과 다른 마음, 예수님 삐뚤 마음, 육의 쾌락을 쫓아가는 마음, 욕망을 쫓아가는 마음, 죄에 빠지는 마음, 악한 마음,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 크신 은혜와 긍휼이 우리 속에 나타나와 잘지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계속하기 위해 성경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찾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여기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합당한 길로 인도를 하는데 내가 고집을 부리고 회개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는 대신에 저주와 멸망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이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먼 나라에 가서 여자들과 허락받던 그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재산 다 날려버렸어요. 근데 마침 그때 무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새 막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를 치는 일에 취직을 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밥도 안 주는 거예요. 일을 시키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돼지는 소화는 소화가 안 되잖아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나 같으면 그 넓은 돌판에 돼지 먹이는데 한 마리 구워 먹지 삼겹살하고 뭐 족발하고 곱창하고 하여튼 그거 뭐 그렇게 이제 배고파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둘째 아들이 무슨 생각이냐면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마음이 돌이켰어요. 난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둘째 아들이 뭐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을 그러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안으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그 돼지 우리에서 그냥 지나면 멸망을 받아 굶어 죽고 이제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둘째 아들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어렵지만 아버지 쫓아낼는지 몰라 그렇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마음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막 뭐라 갈까 구실을 갖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여기서 줄여 죽을 것 같으니까 멸망받아서 막 두려우니까 살고 싶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달래가 막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말하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렇게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래서 살진 송아리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두째 큰 영광스러운 일을 이끄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 이야기에서 이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아버지 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 돈을 잘 벌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 마음을 떠나서 아버지 떠나갔던 그 마음이 내가 돌이키 잘못된 거라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래도 아버지밖에 없어 아버지께 가야 내 언니 이 마음을 그린 그림이에요. 오늘 우리도 참원에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대부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서 부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 내 방법,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잘 살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참 평안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하는데 우리 사탄에게 속아서 내가 좀 잘해서 공부를 잘했으니까 졸업에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해지고 잘 살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그게 사탄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표면적으로는 잘 살 것 같지만 우리를 속여서 결론적으로 지옥을 가고 멸망을 갈 수밖에 없는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방으로 살러 나가던 그 마음을 가지고는 영원한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마음 하나님과 흐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되면 집을 안 떠났겠지요. 그렇겠지요. 아버지와 마음이 다르니까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갈 때 뭐냐면 아버지와 같은 마음, 같은 은혜를 입고 싶은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다른 게 마음 하나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는 멀리 떠났고 멀리 떠나고 나니까 아버지 집에 많은 재산이 있어도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많은 음식이 없어도 자기는 배고파야 하고 많은 옷이 있어도 자기는 헐벗어야 하고 많은 정말 따뜻함이 있어도 자기는 불행해야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모양을 정확하게 그린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입고 복을 입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형제 하나가 이런 새벽에 저를 찾아왔어요. 동화선지 목사님, 제 아들이 학교에서 플라스틱까지 칼싸움을 했대요. 그는 그 플라스틱 거기 하나 딱 깨어지면서 눈을 찔러가지고 눈에 막 그 물이 나오고 먹물이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실명해서 이제 됐다고 그러면서 왔는 거예요. 근데 뭐 오늘 이제 수술 며칠 후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수술을 세 번이나 해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영재가 너무 근심에 젖었어.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수술을 세 번이나 해야 돼요. 예, 목사님. 그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눈에 대해 잘 모르고 안과 잘 모르는데 수술을 한 번 하고 딱 더 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몰라도 세 번이나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눈이 좋아질 가망성이 있길래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 가망이 없다면 그냥 내버려둘 건데 그 눈이 좋은 상태로 세 번 하는 게 나쁜 좋은 상태라고.
형제가 그러더라고. 자, 이제 이때 형제가 내 말 한번 들어봐요. 지금 볼 때 형제는 아들이 눈이 찔려가지고 한쪽에서 신을 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이 형제 아들을 지키기에 부족하게 했겠어? 아니다. 하나님이 고치면 문제가 안 되니까 세 번 수술해야 하는 건 좋은 이야기다. 내 아들 눈이 날 낫겠구나, 밝아지겠구나, 좋아지고, 그렇게 한 믿음을 한번 가져봐요. 그랬어. 영재 그 이야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말이 맞네요. 이사야 많은 사람은 내 아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은혜 베푸 이 눈이 지금 찔렸지만, 눈에 퍼버렸지만 얼마든 좋아질 수가 있어. 하나님 일하시겠네, 낫겠네,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 실망한다, 실명한다는데 그 이야기를 그렇게 믿었어. 술을 마치고 한 일주일 지난 뒤에 뭐라냐면, 손가락이 1m 앞에 있는 손가락이 보인다 하더라고. 이야, 그 진짜 좋은 이야기다. 손가락 보이면 뭐 팔도 보이겠고, 발도 보이겠고, 다리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겠네. 그 다음 날은 그 며칠 전에 4m 앞에 있는 손가락이 보인다 하더라고. 그리고 한 달쯤 지금 지났는데, 지금은 이 형제가 그 아이가 눈이 거의 정상이 다 됐다. 어제 저희들이 교회에 소풍을 갔는데 형제하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지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방법 말고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딱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냐면, 네가 어렵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 고통스럽지 않느냐, 괴롭지 않느냐, 죄 때문에 두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네 문제를 맞다 해결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네 마음 하나 바꿔. 어떻게 인간적인 면은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하나님, 내가 일할 테니까 내가 일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믿음 한번 가져봐. 그 믿음이란 건 하나님 내 속에 일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에요. 일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 우리가 이번에 러시아 모스코바를 갔는데, 모스코바를 이제 그 저 뭐니까 순환도로가 모스코바 도시 1차 순환도로, 2차, 3차 순환도로가 있는데, 3차 순환도로 바로 옆에 큰 도로에 조금만 한 10m 들어가서 한 8,900평 되는, 800평쯤 되는 대지 위에다가 150평짜리 3층 건물 짓던 걸 저들이 샀어요. 이현덕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백교환 장로님 알지요?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백교환 장로님이 있는데 이분이 한 십몇 년 전에 10년쯤 전, 한 20년쯤 된 암으로 거의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분이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형제님이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형제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 일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 형님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하는 일을 하겠네,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대요. 몸이
이상해졌어요. 지난번에 가자사탄의 건물을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형제님. 형제님, 모스크바는 그 건물 있는 걸 좀 리모델링을 했는데 예배당이 너무너무 예쁘다. 우리 선교회 예배당 제일 예쁘게 지었어요. 지난 금년에 우리가 헌당 예배 보면 너무 기뻤어요. 내가 회장님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죽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교회마다 일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행복한 거. 내가 뭘 그 배량 뭘 하나 선물하고 싶어서 고마워. 아무도 선물 줄 게 없어서 성경책을 써서 성경책을 줬어요. 아내 선물 이거 빨리 꺼서 새로 또 하나 사긴 샀습니다. 맞는지. 쓰다 낡으면 또 주고 전 그래 늘. 그래서 이거 새 거 이제 시작한 지 며칠 안 된 성경인데 너무너무 감사. 장로님 막 배교한 장로님 그렇게 감사야. 내가 죽어서 지금 땅에 묻힐 사람인데 한 나를 살려주어서 이 장로님이 그때 무슨 일이었느냐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 기도해 줄 때 그 말씀 자기도 마음에 아 내가 이제 건강해지겠구나 그럼 내가 이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일하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예배당 공사인데 가서 막 전부 일을 잘해서 너무너무 은혜롭게 일을 맞춰준 거예요.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제 우리가 산 건물을 건축하다가 이제 그 중단된 건물인데 우리가 사가지고 탁 내장을 보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150평짜리 3층인데 막 숙소도 많고 그런 행사하기 너무 좋고 또 교통이 좋아서 이제 막 모스크바에 하나님 보험 역사 일어났 그걸 이제 얼마 주고 4억 5천만 주고 샀다 하더라고요. 한국보다 요즘은 이제 막 루블화가 막 떨어져가지고 옛날 같으면 한 배 이상 싸졌다고 하면서 막 교회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세상 사람 방법으로 성공하고 잘 살아서 훌륭하고 복된 삶을 살려고 우리들이 계획을 해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는 그것을 가지고 회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내가 뭐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뭐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뭐 사기를 쳤습니다. 그거 아니고 내가 가진 이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참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일하시길 정말 원하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지는 그 상태를 가지고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금까지 가진 삶은 더러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래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을 마음인데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고 자비를 입을 수 있고 사랑을 입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걸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귀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가 뭘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대전에 있을 때 1999년인데 그때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대전에서 대구에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녁 가서 저녁 예배를 들고 저녁 올라오면 완전히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미국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까지 오면은 서울에서 대전 오는 게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겠어요. 여기 앞에 그 음악학교 저 7층 건물 거기 이제 우리가 돌을 붙일 텐데 99년도에 돌을 붙였어요. 이제 발판을 만들어가지고 일하는 그 석공들이 그 꼭대기 일하는 걸 가슴이 떨려서 내가 볼 수가 없었어. 페루리마 실내체육관 그해 99년 5월 달에 집회를 하는데 제가 웬만한 청중들 보고 청중은 목전을 안 느끼는데 그때 이제 세상에 이용재 목사님 사회하려고 앞에 사회를 하고 있었고 내가 그 뒤에 앉아 있는데 청년 막 가슴이 너무 뛰어서 견딜 수 없는. 내가 문을 열고 뒤로 나가서 아래층에 내려가니까 선수 대기실에 그게 한참 누워 있다 올라왔어. 그냥 설교만 하고 누워 있고 설교만 누워 간신히 했어요. 집회를 마치고 형제한테 공항까지 마중을 왔는데 제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하고 비행기를 탔는데 형제의 돌아감이 전부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 이제 박옥수 목사님은 마지막이다 다시 못 온다 그때 보면서 다 그렇게 하면 돌아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99년 5월 달이었는데 99년 8월 달에 영동의 송은솔 밭에서 가서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둘째 날인가 셋째 날 저녁에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했다는 마음 하나가 딱 드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을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논길에 논대에서 조깅을 했어요. 조깅은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서대전 여자고등학교 운동장 한 바퀴도 300m인데 옆구리 아파 두 바퀴는 못 뛰겠더라고요. 계속해서 뛰었어요. 1km 뛰고 2km 뛰고 3km 4km 5km까지 뛰었어요. 지금은 몸이 너무너무 하는 건강하게 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요? 제가 옛날에 영국제 랜드로버라고 하는 성경 차를 한 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우리 앤더슨 성교사 같이 있을 때인데 성교사님이 그 랜드로버를 가지고 있다가 안식년으로 이제 들어가면 본국에 1년 동안 우리 타러 와서 그 랜드로버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가 그 차를 몰고 가다가 제 자동차 빠꾸하려고 백기어를 넣고 액셀을 넣는데 들크덩 하고는 프로펠러 샤프트가 부러졌어요. 근데 그런 자동차 부성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냐면 싱가폴 지점에 랜드로버 가게가 있어서 싱가폴 지점에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냐고 얼마다 그걸 비행기로 붙이는 요즘이야 뭐 당장 가서 하루 이틀만 사올 수 있는 거리인데 그때는 그게 보내도 한 달씩 그러고 항공 우편으로 오는데도 그래서 이제 항공 우편 오는데 그게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가 부러졌으니까 자동차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공사에 갔어요. 정비공장에 갔어요. 가니까 여러분 이 차가 타치하고 4분의 3톤 3쿼터라고 그러죠. 3쿼터하고 아주 비슷해요. 크기가. 그래서 이제 거기가 3쿼터 그 뭡니까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 뭐 버리는 거 하나 있어 그걸 주워 가지고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트 이제 그 프로페라 샤프트 하고 랜드로버 프로페라 샤프트 거의 길이도 비슷하고 그런데 안 맞아서 철공사에 가서 이제 그걸 깎아야 했어요. 철공사에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그 요즘 같으면 뭐 그 부속사 너무 쉬운데 그때는 거의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 없으니 다 부속 올 때까지. 그걸 이제 어디에 쓰냐면 3쿼터라고 하는 4분의 3톤 자동차에 써야 할 그 프로페라 샤프트를 그 고무를 하나 주워가지고 이제 센바에 가서 이제 철공사 그걸 깎아가지고 랜드로버에 있는 프로페라 샤프트 똑같이 깎아서 만드는 일을 해요. 옛날에 이 자동차가 이 프로페라 샤프트가 4분의 3톤 다치 차에 이때 그냥 되는데 이 차하고 랜드로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랜드로버를 하려면 그냥 안 되고 깎아야 돼. 그 깎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부속이 올 때까지 한 달 동안 그 이제 샤프트, 프로페라 샤프트를 깎아서 쓴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는 프로페라 샤프트 이게 다치 차인데 이제 랜드로버에 맞게 바꿔야 하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세상 속에서 육신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런 쪽으로 살던 우리 마음인데 그 마음을 예수님에게 맞게 딱 깎아 놓으면은 예수님하고 맞으면 그때도 여러분 인생 전부를 예수님이 이끌어 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55년 동안 예수님만 사는 동안에 1962년도에 내 마음 하나 깎았어요. 왜? 다치 거를 가지고 랜드로버에 쓸 수 있도록 깎은 것처럼 내가 준 이 마음은 세상의 육신의 방부로 내 방부로 살기에 좋은 마음인데 이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마음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은 예수님이 들어와서 일을 하시니까 내가 위장이 나쁠 때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부터 심장이 나쁠 때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일하시면서 은혜와 복을 베푸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 날 그냥 착한 일 많이 하면 복받을 줄 알고 헌금 많이만 복받을 줄 알고 충성돼야 복받을 줄 아는 게 아니라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가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하고 깎아서 딱 맞아 들어가야 톤님하고 같이 돌아가서 이해가시죠? 딱 맞아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 마음과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셔서 일을 하신다면 무슨 일을 만나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여기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 마음을 버려 내 마음으로 살았는데 내 마음 산 결과 내가 망하고 이런 저주를 받을 일밖에 더 했나. 이제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께 말하면 내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그 감당치 못하여 나를 품거나 벗어서 그런 마음으로 딱 자기의 마음을 딱 비우고 아버지 마음을 맞춰서 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제 맞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아버지 집에 양식이 아무리 있어도 마음이 다르니까 자기께 전달이 안 되는데 이젠 아버지가 마음이 같으니 아버지 집에 양식이 다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집에 양식만 나는 굶주려 했고 아버지 50만 원 나는 헐벗어야 했고 아버지 신발이만 나는 맨발 다녀야 했고 그랬는데 아버지하고 나하고 마음이 합쳐지면서 아버지의 모든 게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한 두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합시다.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 연못에 갔어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병이 너무 심해가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연못가에 왔는데, 왜 연못가에 왔냐면 그 연못을 천사가 물을 막 소용돌이치게 하는데, 천사가 물을 소용돌이치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무슨 병에 걸릴 때 다 낫는다는 그런 이제 전설이 있어 갔어요. 가보니까 이미 뭐 물 들어가기 좋은 데 가까운 데 사람들 뺑둘 앉았고, 자기는 천사가 물을 소용돌이치는 걸 봐도 움직이질 못하니까 막 힘만 써도 안 돼. 뭐 바라는 모든 게 그냥 안 되니까 이만큼 떨어진 한쪽 가에 누워서 지나간 사람에게 뭐 과자 조각 하나 주세요, 빵 조각 하나 주세요. 그래서 먹고 안 주면 굶고 그냥 그 자리에 싸고, 진짜 더럽게 짝이 없고 아주 불쌍한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병자 가까이 찾아갔어요. 병자에게 예수님 물었어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하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둘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마음이 달라서 둘째 아들 아버지보다 멀리 갔는데, 다시 둘째 마음을 합친 것처럼 여기 이제 예수님의 마음하고 38년 된 병자 마음이 전혀 다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하고 이 병자 마음이 다른데, 이거 어떻게 켜지요? 아, 예. 아, 켜져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잘 보세요. 이야기만 하고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잠 좀 오지요. 이야기만 좀 할게요. 자, 이제 병자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입니다. 이 병자는 연못가에 누워 있어요. 자기는 일어나고 싶어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온몸이 다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가까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낫고 싶으냐 하니까 이 병자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물이 소용돌이치 물이 동할 때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혹시 당신이 나를 물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 병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늘에서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먼저 좀 낫는 날 집어넣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천사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그냥 네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은, 사람들 모두가 아이고 예수님 저 못 걸어요, 다리가 다 말랐어요. 예수님 제 다리가 다 말라가지고 움직여지질 않아요, 이 다리가요. 그래서 이제 병자 말은 자기는 절대로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말라서, 다리가 말라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 마음하고 병자 마음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병자는 생각할 때 나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다리가 다 말랐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예수님은 걸어갈 수가 있고 병자는 자기 걸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예수님하고 병자하고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러면 이 병자 속에 예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병자가 예수님이 내 속에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병자하고
예수님하고 마음이 같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는 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는 분. 어떻게 하면 지금은 예수님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고 병자는 자리를 들고 못 걸어가. 난 다리가 말라서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 병자하고 예수님 생각이 다르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과 마음이 같아지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서 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아는 사람, 예. 이야기해봐요, 학생. 크게 이야기해. 잘 안 들리는데, 안 들리는데. 어? 더 크게. 뭘 그대로 믿으면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믿으면, 아, 일어나 자리 들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어, 정확히 얘기를 해. 괜찮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정확히 이야기하신 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이 병자하고 예수의 생각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뭐가 다르죠? 병자는 걸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는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면 이 병자 자기 생각이 오나 예수는 생각이 오나요? 그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 되면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해서 나도 걸어갈 수가 있겠구나. 걸어가면 되겠구나. 그 마음에 지금까지 나는 못 걸어간다는 마음을 나도 걸어가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바꾸면 예수님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확실히 이해가요? 그럼 이 병자가 지금까지 걸어갈 수 없는데 정말 예수님 만나서 그러면 내가 걸어갈 수 있게는 뻘떡 일어났는데 걸어갔어요? 못 걸어갔어요? 걸어갔어요.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많이 넣었는데 우리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신다면 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해놨다. 걸어가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걸어가면 다 되도록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여기 와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배울 문제가 이 문제인데 우리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은 항상 달랐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진짜가 아니고 틀린 거 마귀에 넣어준 생각이 틀렸고 내 생각보다 예수님 말씀이 맞으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가지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습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와 마음을 같이 하려고 갔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되면서 아버지 옷도 내 옷이 되고 아버지 음식도 내게 되고 부유하고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불행하고 어두운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하고 하나님 마음이 달라서 그래요. 자, 이번에 여러분 이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 아무리 옳다고 내 생각 옳은 생각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한 번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병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죄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려운 걸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 손에 맡기시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복되고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마음을 같이 갔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신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개개인 속에 오늘 지금 여러분 어떤 지금까지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다른 신을 숨겨 그래도 아무 상관없이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들고 걸어갔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에서 눈먼 소경을 만났어요. 예수님 그 소경을 보고 진흙에 이어가지고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그랬어요. 이 소경 그냥 자기는 갈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 따라 실로암이나 모세 갔어요. 가서 씻으니까
눈이 밝아졌어. 그래 밝은 눈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며칠 사이 우리 모두가 다른 뭘 하려고 하지만 지금까지 가진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바꾸면 그때부터 여러분 너무너무 쉽게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전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 틀린 걸 알고 예수님 말씀 받는 것밖에 없는데 한 지난 50여 년 동안 제게 말할 수 없는 일을 하셨는데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을 주고 영광스럽고 복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둘째 아들은 자기 생각이 아버지 생각 달라 자기 생각을 따라갔다가 대주일에 갔는데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와 마음을 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속의 역사에서 그 너무 복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내 생각 마음 살다 보면 하나님 떠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하신다면 우리 인생 자체가 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복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같은 마음으로 정말 은혜 입고 구원받는 귀중한 역사에 일어나 축복해 주옵소서 간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신앙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